안녕하십니까? 일산 푸른경매에서 소개하는 8월달 진행되는 토지경매 물건 중에 파주시 지역에 위치한 1억대 토지경매 물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금천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83평의 면적이고요. 최저 가격은 1억 1,386만원에 경매가 진행되는 토지 경매 물건이고요. 자, 사건 번호는 2018타경 681009 사건이고요. 감정 가격은 1억 6,266만 5천원에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작년 12월에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이 이루어진 금액이고요. 감정 가격 대비 평당 가격으로 나눴을 때 196만원 선의 평당 가격이 평가가 된 토지경매 물건입니다. 현재 최저 가격은 1억 1,386만원까지 떨어진 사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70% 선의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물건 소재지는 경기도 파주시 금천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두 필지의 토지입니다. 421-6번지와 7번지의 토지가 일괄하여 두 필지의 토지를 한꺼번에 경매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지목은 대지구요.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83평이구요. 입찰 날짜는 8월 13일 화요일에 고양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토지의 전경을 보시면 도시지역에 인접한 지역이구요. 현재는 지목이 대지지만 지금 활용하는 토지의 현황은 지금 밭으로 활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에 땅 모양은 조금 완만한 형태의 일단 토지 모양을 하고 있는 토지로 보여집니다. 자, 물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면 다시 한번 사건 번호는 2018타경 681009 사건이고요. 입찰 날짜는 8월 13일 화요일에 고양법원 경매 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자, 물건의 주소지는 금천동 421-6번지와 421-7번지 두 필지의 토지가 일괄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83평입니다. 자, 경매는 임의 경매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사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됐고 최저가는 70% 선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은행이 아니고 개인이 경매를 신청을 했고요. 청구액은 1억 5천 정도 청구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다 확인해 보니까 전체 설정되어 있는 채권액은 3억 1천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 내역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3억 1000이라는 금액은 현재 매매 시세를 훨씬 넘는 금액의 채권액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를 평당 가격으로 나눴을 때 2019년 1월달 기준에서 152만원의 개별 공시지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본 사건은 2018년도 12월달에 감정이 이루어진 가격이고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1억 6,266만 5천원이라는 금액이 감정이 된 가격입니다. 자,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됐고요. 유찰돼서 최저가는 70% 선 1억 1,386만 6천원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이고요. 입찰 보증금은 최저 금액의 10%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저 금액을 평당 가격으로 나눠보니까 137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공시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한 금액에 최저 금액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금액과 비교했을 때도 금액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최저 금액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연녹지 지역이 있는데요. 지독도상 맹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독도상에는 도로 조건이 접해 있지 못한 토지 물건이고요. 하지만 인근까지는 토지가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는 저희가 활용도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 지역이고 지적조상 맹지라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경매에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금촌동 추락지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인근까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실사용 또는 투자형 토지 경매 물건으로 추천드리는 1억대 토지 경매 물건입니다. 자, 본 사건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자, 소유권은 2017년도 10월 달에 현재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그 외에 근저당이 개인한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총 채권액을 합산해 보니까 3억 1000 정도의 채권액이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등기부 등본상에는 설정된 내역이 비교적 그 복잡하지 않은 내역의 토지경매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법원의 현황조사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자, 두 필지의 토지가 바로 인접해 있는 모습이고요. 임대차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 내역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지목이 대지나 인접 필지의 경계 구분 없이 두 필지를 합병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밭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있다는 거고요. 일단은 정확한 면적은 측량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자, 최근에 금천동 지역 내에 토지가 거래된 사례입니다. 금천동과 그 주변의 야동동 지역에 위치한 토지들이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자, 거래 시점이 5월달, 2019년 5월달, 5월달, 3월달 요 세 건이 가장 최근에 금천동과 야동동 그 인근 지역에 토지가 거래된 사례 내역입니다. 그래서 요 내역은 저희가 이제 참고적인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될 거고요. 토지는 이런 아파트나 주거용 건물에 비한다면 이 거래 시점이라든지 거래 사례가 인근 경매가 진행되는 토지하고도 좀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보니 토지 가격을 책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평가된 금액과 토지 거래된 시점에 경매 물건의 가격이 적정한지 그러한 부분도 일단 잘 평가해서 우리가 예상 낙찰 가격을 선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예상 낙찰 가격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 파주시 금천동 421-6번지에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46만 700원이고요. 2019년 1월 기준한 금액입니다. 평당 가격으로 계산해보면 152만원 정도의 일단은 개별 공시지가가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에 있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또한 추락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자, 현장 전경을 보면 주변에는 인접한 주거지역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거지역 사이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전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지목은 대지나 주변에 이렇게 도시지역과 바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큰 4차선 도로에도 인접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현황은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밭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농작물을 일부 재배한 흔적도 보여집니다. 비교적 지대는 좀 경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지대는 기존에 있는 도로 부분에서 조금 높은 지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적도상의 토지의 면적을 토지 현황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인근 지대는 조금 높은 지대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필지의 토지가 인접하고 있는 모습의 현황 모형입니다. 하지만 지적도상에는 도로는 없는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자지도를 보면은 인근의 팜스프링 아파트부터 동구 굿모닝인 아파트, 그다음에 노블랜드 아파트,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앞에 있는 도로는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를 통해서 이 위에 마을로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이쪽 4차선 이 앞쪽에 있는 이쪽 지역은 구주택, 노후한 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추후에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토지는 투자용으로도 아주 적합한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세부적인 입지 조건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지도상을 보면 자, 금촌 시내입니다. 금촌 시가지의 모습이고요. 금촌 경의선 전철역, 금촌역이 인접한 모습이고요. 금촌역과 본 토지는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아니시고요. 일단은 차량으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이렇게 주거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는 조그만 야산이라든지 이 4차선 도로 인접한 이쪽 지역은 지금 노후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그래서 금천 시내에서는 이쪽 지역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평가가 되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금천 지역도 지금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쪽 주거지역도 지금 노후한 주택으로 해서 이쪽도 이제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천 도시지역 내에 바로 인접한 모습의 토지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이상으로 2018 타경 68109 사건 금천동에 위치한 지목 대지 83평 토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본 토지는 파주시 금천동 추락지군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인근까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요. 지적도상 맹지라는 거, 하지만 인접지를 통해서 일단 진입은 가능한 토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대비 현재 최저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물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1억대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경매로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토지 경매 물건은 가격을 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 현재 시세가 감정가와 인접한 금액으로 잘 책정되어 있는지 또는 그 예상 낙찰 가격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고 입찰을 참여해야 할지를 잘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경매에 참여해야 하지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선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일산 푸른 경매, 일산 파주 지역 또는 김포 인천 지역까지 경매를 전문하고 있는 경매 전문 업체입니다. 자, 유튜브 일산 푸른 경매 TV 유튜브 구독하시면 매월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 추천 물건들을 선별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매월 진행되는 사건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7월 달도 어느새 7월 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름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또 다음 물건으로 좋은 추천 물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